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야, 드디어 아반떼 N을 만나러 왔는데 언제나 판매량 1위예요. 준준형 세단 중에서는 아반떼 우리 사회초년생부터 정말 50대 1위까지 전 연령이 좀 사랑하는 차인데, 막상 판매율 1위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50대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항상 20, 30대만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아반떼 N은 달라요. 한 번씩 제가 이제 강변북로를 달릴 때 보면은 저 뒤에서 와 소리가 나서 뭐 올 때 보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떤 슈퍼카가 지나가는 건가? 저 뒤에 뭐지? 하다 보면은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이런 것들이 화항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팝앤뱅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밟았다면 그냥 팝콘 소리가 우르르 터지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제가 옛날에 아반떼에는 시승을 했을 때 참고로 너무나 재밌었던 차예요. 어머. 아, 팝콘 준비 안 했냐고. 어떤 구독자가 팝콘 먹으면서 달려달라고 했는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다다당당당당. 요번에 이제 아반떼 N의 페이스트리프트 딱 나왔는데, 일단은 확실히 이 디자인이 예전 디자인에 비해서 캐주얼해서 이제는 좀 뭔가 정장을 챙겨 입은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냥 막 입었다가 아 그럼 이거 너도 나도 그냥 뭔가 양카 느낌이 좀 나기도 하지만 현대 주변에 안 보지? 이러다 그 위에 이제 내가 정장 마이를 걸친 느낌, 이런 느낌이 확 납니다. 일단은 아 이 차는 시승을 안 하고선 너무 논하긴 그래요. 자동차 꼭 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달릴 때 그 공감각적인 능력 있잖아요. 차가 막 빨리 달리는 이 느낌, 재미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되는데, 이 차는 정말 제가 단연 국산차 타본 것 중에 1위고요. 일단 요쪽 디자인이 여기 헤드램프랑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코나 N이라든지 막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여기 하나 둘 다 패밀리 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패밀리 룩까지는 아니지만 이 크롬 라인을 이어주면서 요 한 줄 라인 요거를 완성시켜 놨어요. 요 DRL 램프가 쭉 길게 또 이어졌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 이어지지 않는 듯 하면서 이어진 이 느낌이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또 크롬은 아니에요. 살짝 이 다크 그레이 필이 나면서 이런 것도 또 우리 젊은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번 페이스리프트는 뭐 엄청나게 막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이제 특히 전면 부분이 좀 많이 소소하게 바뀌었어요. 이쪽 빨간 라인 보이죠? 그때 제가 아이오닉 5 N도 여기 빨간색 라인이 있었는데, 앞으로 현대차에서 나올 모든 N들은 이 빨간색 립이 다 들어가서 아 저 차는 진짜 N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반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튜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N의 위치가 예전엔 그릴의 어정쩡한 부분에 있었다면 이제는 상층부에 딱 정확하게 좀 더 예쁘게 더 자리를 잡았고요. 이쪽도 옛날에 그냥 크게 하나의 원통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쉬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뭔가 저 바람을 잘 타는 듯 하고 좀 더 스포티하게 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쪽에 휀다이에서 이어져 오는 이 그릴까지 이어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좀 이렇게 문신을 해놓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타투라고 하죠. 타투. 타투를 새겨놓은 듯한 느낌에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 부분, 이 라인. 이게 진짜 좀 멋있지 않아요? 당장 나갈 것 같아. 현존 나온 기아 현대에서 나온 페이스리프트들 있잖아요. 그 차종 중에 가장 좀 이쁘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기 경계선을 좀 명확하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역시 차는 한 세대 한 세대 진보할수록 요 디자인이 좀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다가 기존의 아반떼 N을 보잖아요. 그럼 좀 더 이제는 한 세대 전의 느낌이 나면서 아 사람의 눈은 정말 좀 간사한 것 같긴 해요. 전 이번 디자인이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옆모습은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막 바뀐 게 없는데, 아 이제 눈썰미가 있다면 알아야죠. 여기에 이제 휠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반떼 N 지금 바뀐 게 다 좋기는 한데, 기존의 아반떼 N의 휠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번 휠은 이제 19인치 이제 단조휠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게 다 N 퍼포먼스 파츠에 있는 휠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용량 N 브레이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사실 그 권총 아시죠? 러시안 룰렛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총알을 한 발씩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권총의 그런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또 이게 이 디자인이 눈에 익으면은 이 디자인이 또 더 이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존의 아반떼에 들어가는 휠이 좀 더 이쁘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19인치가 들어갔어요. 사실 이 아반떼에 고성능 세단이잖아요. 하지만 공인 연비가 10kg대가 나와요. 근데 휠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연비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요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근데 꾸며놓으신 분들 보면 막 20인치도 달고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에서 많이 보이잖아. 하지만 요 아반떼 N이 보인다면 이제 비켜놔야 될 것 같아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요런 부분에도 이제 빨간색 립을 다 달아놨는데, 우리 앞으로 현대에서 N은 요런 식으로 레드로 포인트를 줄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요 아반떼 N을 보다가 N9을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정말 좀 밋밋해져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N9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N9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이런 휠도 막 와 멋있다, 야 기존 아반떼에 비해서 훨씬 더 우락부락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N을 보는 순간 이 차는 그냥 평범한 차가 되어버립니다. 아 요것은 이제 N9이거든요? 아까 N을 보다가 얘를 보니까 송피디 여기 가위 좀 갖고 와봐. 얘 좀 잘라버리게. 이쪽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좀 다른 점이 보이죠? 이제 레드 포인트보다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다크크롬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확실히 좀 밋밋해 보이긴 해요. 야 이전에 이 디자인 보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요런데 이제 부분 살짝 그릴이 좀 이제 다른 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30-40대 분들 같은 경우 저 N의 디자인이 너무 과격하고 스포티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요 N9이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살짝 외관에 멋은 두고 싶지만 성능이 또 막 너무 막 마바바바바 이게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N9이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N9이 더 이쁜가요? 아니면 저기 진땡 N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이게 저 뒷모습을 보잖아요. 저기 N9 보이세요? 저기 N9 같은 경우는 딱 그 오른쪽에만 배기구 두 개가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N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에 진짜 초강력 원통 이 정도면은 옛날에 이거 어서 얘기해야 되지? 진짜 그 우리 가정집 보면은 난로 같은 거 피울 때 연통 나오잖아요. 아 이거 우리 나이 때만 한다고요. 학교 가면은 우리 난로 피울 때 연통 창문 밖으로 나와 안 나와요. 진짜 여기서 연통 두 개를 딱 달아놨어요. 자 나는 정말 강력한 차다. 마치 아우디로 치면 RS 버전 같이 이렇게 원통 두 개가 강력하게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요 뒷모습에서 뭐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모습만 좀 강력하게 많이 변했지 기존 아반떼 N에 비해서도 요 뒤에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변한 거는 없고요. 다만 요 밑에 하단부 범퍼가 좀 많이 변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 N 같은 경우는 요 이거 도장면 있잖아요. 도장면이 여기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서 차가 좀 더 낮게 깔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하단부 기존 도장면을 여기서 끊어내고 여기부터 이제 후면 범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더 붕 떠 있는 느낌 받지 않아요? 기존 아반떼인 전 뒷모습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더 낮아 보이고 이래야지 고성능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근데 이제 리포인트로 나름 좀 낮게 깔리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포인트는 잘했는데 전 기존처럼 이렇게 도장면이 좀 더 내려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브릿지로 해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은 모습인데 이 모습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자 이제 실내가 뭐가 바뀌었나 보기 전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이 다 N 퍼포먼스 파츠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19인치 단조 휠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무광이었잖아요. 무광이 아닌 휠이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커팅이 된 휠이 거기다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다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포르쉐 같은 옵션인데 거기에 이제 카본 사이드미러까지. 근데 N을 탈 거면 이런 카본 사이드미러는 넣어줘야 좀 더 전 느낌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차 자체가 워낙 우락부락하고 막 강력해 보이다 보니까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원래 기본은 이제 6단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3천 초반 정도 되는데 8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3,400만 원대로 올라요. 그런데 이제 아직 요 차 가격이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차 가격도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자, 이게 공개. 지금은 저도 가격을 몰라요. 하지만 한 전체적으로 차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요 M 퍼포먼스 파츠에서 옵션을 넣으라면 요거 카본으로 된 리어 스포일러 요걸 넣을 것 같아요. 아까 기존에서 뭐 딴 거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데 요 리어 스포일러랑 아 그럼 또 얘도 넣어야 돼. 이것도 깔맞춤 좀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제가 자주 다니는 강변북로에서 왕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요 두 개가 들어가 줘야 아 저거 진땡 N이구나. 아 카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 무조건 넣겠죠? 근데 N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오죠? 아 일단 N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좀 기술력 있잖아. 기술력을 전 세계에 좀 알리려고 해서 계속 N을 좀 개발하는 것 같고 그때도 아이오닉 5 N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대중성 있는 차는 아니에요.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니고 매출에 미친 듯이 도움이 되는 차도 아닌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 소비자를 위한 차가 아니고 현대 직원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는 것 같아. 진짜 그냥 내가 꿈꿔왔던 차 있잖아.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야 소비자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사볼래? 근데 우리가 진짜 그냥 다 때려박았는데 한번 사볼래? 이렇게 해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이 정도로 다 때려박았니? 아싸, 나도 한번 운전해볼게. 나 한번 도로 한번 달려볼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간 우리의 기술성을 인정받고 싶은 차이다. 아까도 실내를 한번 봤는데 실내는 정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도 N 로고가 더 크게 들어와서 막 불빛 좀 나오고 이 바닥에도 N 로고까지 좀 확 놔주고 하면 좀 더 강렬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포인트는 없고 이 시트 앞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인별그램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여기서 고개를 까딱 돌려주고 인별그램을 하나 찍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여기에 빛이 나는 거는 와, 다른 메이커도 좀 쫓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잘해놨어요.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제가 딱 의자에 앉아봤는데 정말 이게 인스타 사진을 찍으려면은 어때? 이 각도 괜찮아? 멋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멋있어요? 영혼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죠. 일단 실내 부분은 정말 여기는 많이 바뀐 게 없네. 가장 큰 차이점 얘기하자면 드디어 여기 이제 차광거리. 요거 없으면 되게 불편한 거 알죠? 요런 게 들어가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가거나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는 차가 돼버린 거죠. 이 차를 타고 무조건 들여밟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변했는지 찾아봅시다. 요쪽 기어 노브? 이거는 8단 듀얼 클러치가 다 들어갔네. 이게 오토홀드가 들어간 거 보여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어야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아반떼 N을 사랑했던 오너분들은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 있잖아요. 깍! 이거.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거에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하고 이쪽 차간거리 조절하고 이런 부분 추가된 거 외에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아쉬운 건 이 차를 오늘 운전을 해봤어야 했는데 막 그때 옆에 한번 타봤죠? 패드시프트 이 감도랑 엑셀 밟았다 뗐을 때 그냥 파뱅뱅이 터지면서 빠바바바바바 이게 그냥 터지고 마치 내가 운전을 잘하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오늘 앉아보기만 한 게 너무 아쉬워요. 시승을 꼭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아반떼 이 N을 보다가 N9을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밋밋한 이 느낌. 이 리오 스포일러 이거 하나 차이가 좀 제일 심해요. 얌전하다 되게. 근데 또 오히려 그 가장 주력인 분들 우리 4, 50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아반떼 N9이나 그냥 아반떼 있잖아요. 이런 걸로 훨씬 더 판매량이 많을 것 같고, 이러다가 아반떼 N을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20, 30대 분들 마음 심장 두근거리죠. 근데 송피디는 안 두근거릴 거 아니야. 곧 40이니까.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여러분들 요거는 기존 그냥 아반떼거든요. 아까 그 핸들 모양이라든지 요런 것들에서 좀 차이도 많이 보이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차를 아반떼 N이 확실하게 진짜 눈에 띄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차 느낌 나네요. 요 시트 느낌도 봐봐요. 아까 막 봤던 막 반짝반짝 N도 없죠? 하지만 막상 주력 판매 모델은 기본 아반떼가 될 거거든요. 저라도 그냥 아반떼를 사라면 이 모델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반떼를 살 거라면 이런 좀 이렇게 뭔가 강력한 색 있잖아요. 이런 색깔을 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아반떼가 예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미친 듯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초년생이 살 수 있는 원래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야 그래 아반떼지 잘 샀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막 인스퍼레이션 옵션에 여러 가지 옵션 추가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지만 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옵션이 추가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감탄을 했던 차고, 운전했을 때 정말 즐겁게 탔던 차고, 리뷰를 하면서 와 이런 차가 있어? 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면 정말 제가 박스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건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소개할 시간에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재벌몰에서 추천해드리는 차량용 방향제, 일단 첫 번째로 이 무드모어 라이팅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색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방향제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NFT 원숭이 방향제. 요즘에 방향제도 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힙한 우리 MZ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이 원숭이 방향제 인데, 더 이상 강아지 얼굴 지겹습니다. 원숭이 얼굴은 나와줘야죠. 향까지 좋아요. 다음은 쉴들러 일립스 차량용 방향제. 일단 선물하기에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일단 이태리 부테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이런 꾸안꾸 느낌의 심플함. 향도 세계적 향료 기업의 우아한 향이 나옵니다. 난 딱딱한 게 싫어, 귀여운 게 좋아 할 때는 카리보 허그베어 방향제.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 차 안을 아주 귀염귀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향도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1+1으로 드린다는 점. 고객 만족도 4.9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카로스 차량용 디퓨저. 일단 송풍구에 방향제를 놓기 싫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송풍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커플도에 딱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평평한 곳에 딱 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향도 고급지고 은은하게 차에 퍼져나가거든요. 재벌몰에 오시면 또 이 외에도 더욱더 많은 방향제들이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